지난주 거대 지진 주의보가 발표된 일본에선 관광객들의 숙박 예약 취소가 잇따르는 등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. 해당 지역들에선 생수와 비상식량 등 비상용품을 미리 사두려는 주민들로 마트마다 북새통인데요. 태풍까지 상륙해 일본 전역이 비상입니다. 도쿄 현영준 특파원입니다. 매년 이맘때면 관광객들로 가득 찼던 해수욕장이 올해는 텅 비었습니다. 일본 기상청이 난카이 거대 지진 주의보를 발표하자 쓰나미 공포가 해변가를 덮쳤기 때문입니다. 특히 와카야마현 등 일부 지자체가 해수욕장을 폐쇄하면서 유명 관광지의 호텔 예약 취소가 급증했고 숙박 예약 취소율이 최대 30%에 이르는 곳도 있습니다. 일본 최대 명절 오봉 연휴를 맞아 성수기 영업을 기대했던 관광업계는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. 거대 지진 주의보가 내려진 일본 남해안 지역에선 주민들이 생수와 비상식량, 휴대용 변기 등 재난물품 사재기에 나서며 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. SNS에선 거대 지진을 예고하는 구름, 즉 지진운을 봤다는 게시물이 급증하고 있고 8월 14일 등 특정일에 난카이 대지진이 온다는 유언비어마저 퍼지고 있습니다. 이 와중에 오늘 아침엔 제5호 태풍 마리아가 북일본에 상륙해 최대 470mm의 폭우를 쏟아붓고 있습니다. 이와떼현과 후쿠시마현 등 태풍 경로에 있는 주민들이 긴급 대피에 나섰지만 불어난 강물에 일부 주민들이 고립돼 있는 상황입니다. 남쪽은 지진, 북쪽은 태풍. 잇따른 자연재해로 일본 열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.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.